2021 리브 골프 데뷔전에서 헬릭 스텐손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현재 4명의 선수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측에서 불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자, 그리고 헨릭 스텐손도 이글 퍼십니다. 방향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챔피언조 선수 가운데는 유일하게 페어웨이를 지킨 헨릭 스텐손입니다. 오늘 피니치는 오른쪽. 조금은 차가워 보이는 저 표정이 바뀌는 순간은 갤러리들과 함께 소통하는 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 버디 펏. 오, 들어갔습니다. 버디로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 좋은데요. 헨릭 스텐손도 실제로 보면 피지컬이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요. 신장도 굉장히 크고. 오우, 좋아요. 오우, 좋아요. 핀을 바로 공략합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아이언샷. 이번 대회에서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는 헨릭 스텐슨. 이런 재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최종 라운드 때는 저 10번 홀에서의 티잉 그라운드를 이 코스에서 이 레드 티에 해당하는 위치에 오늘 티 마커를 셋업을 해놨습니다. 바로 저런 이 샷들. 그리고 좀 더 이 리더보드에 많은 움직임을 좀 유도한 홀 세팅이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좋아요. 이번에도 핀 하이. 좋은 버디 기회입니다. 헨릭 스텐슨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쐐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퍼트인데요. 이 홀 이후에는 두 개의 파5 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헨릭 스텐슨이 타수를 잃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스텐슨의 버디 팟 들어갑니다. 아, 정말 빈틈없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스텐슨. 다시 매튜 울프와는 3타 차이가 납니다. 스텐슨의 버디 팟. 이러면 지금 이 파퍼도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 파퍼를 또 지켜야 하는 스텐슨인데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한타를 잃습니다. 이 기회의 홀인 15번 홀에서 보기이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클 텐데요. 11언 더파가 됐고 매튜 울프와는 두 타차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짧아요. 네. 반대로 스탠소는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먼 거리 파퍼. 들어갑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타수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스맨답습니다. 보고 그린을 놓친다 하더라도 그린을 넘기는 샷이 좀 안전한 샷이 되겠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세미 러프. 스탠슨의 두 번째 샷. 아이언으로 레이업. 네. 선두의 스탠슨 세 번째 샷. 네, 안전하게 그린에서 가장 앞뒤 폭이 넓은 쪽으로 안전하게 잘 올렸습니다. 먼 거리 버디퍼. 네, 괜찮아요. 어제 2라운드에 이어서 오늘 최종 라운드에서도 스탠슨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생애 최고 금액의 우승 상금을 차지하게 되고 세 번째 대회 우승자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2022 리브 골프 데뷔전에서 헨릭 스탠슨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아이스맨답게 그렇게 감정 변화가 크지도 않네요.